오늘은 말라카라는 쿠알라룸푸르 근거 도시인데요. 세계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말라카 가기 위해서 지금 버스표를 끊으려고 지금 이렇게 저쪽에 가서 창고에서 끊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자동으로 기계에서 표를 끊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끊어볼게요.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 회사 중에 KKKL 이게 조금 우등 고속철로 조금 시설이 좋다 그래서요. KKKL 회사 걸로 끊었고요. 여기는 쿠알라룸푸르의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TBS 마치 공항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전소가 보이네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환전을 조금 하고 있으려고 환전소를 찾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문이 열리네요. 이제 플랫폼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게이트 11B인데요. 11B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미널 안에서 100달러를 제가 환전했는데 환율이 최악이네요. 뭐한 1800원 정도 바깥보다 손해를 봤는데요. 환전은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제가 지금 급해서 할수 없이 환전을 100달러만 했습니다, 급하게.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니까 엄청 잘돼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여기. 11B 찾았는데요. 여기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가는 우등 버스표를 나름 KKKL 익스프레스 샀는데 13.4링깃 4,000원 정도 하네요. 4,000원 정도면 멜라카까지 가는 좋은 버스를 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고속버스 티켓을 끊을 때 여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권 번호가 필요해 가지고요. 여권 번호랑 이름을 입력해야지 이렇게 고속버스 티켓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멜라카 센트럴로 갑니다. 멜라카 가는 버스 안인데 비가 계속 많이 와요. 이만 거쳐야 될 텐데. 이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멜라카 센트럴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도 비가 조금 내리는데 일단 돌아가는 표를 먼저 끊어놓고 움직이겠습니다. 좀 시골 터미널처럼 그렇게 생겼네요. 일단 키오스크를 찾아서 돌아가는 버스 티켓을 먼저 살려고 하는데 잘안 보이네요. 여기는 멜라카 버스 터미널입니다. 로 가면 여기 있네. 찾았다. 여기였다. 이제 다또 끊었습니다. 아까랑 같이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QR코드 대고 또 이렇게 타는 그런 시스템. 이게 전국 다 같은 시스템인가 보네요. 나가서 그랩 타고 이제 시내 쪽으로 가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랩 보면은 메인 엔트런스 앞에서 그랩을 부르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중심 쪽으로 일단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밥부터 먹고 이제 구글을 걸어다 드리도록 할게요. 택시 그랩에서 내렸는데요. 데일리 택시가 앞에 가게하도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랩 픽업 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특이하게 레스토랑이 이렇게 기념품 팔고 이런 가게 안쪽에 있네요. 저게 데일리 픽스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데 사람들 많네요. 이 파스타 세 종류랑 커피랑 뭐 마차라떼 다 해서 24,000원 정도 나오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쁘네요. 커피가 이 가게에 뭐 시그니처 커피라기보다 시켜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소금이 들어가서 조금 짭짤하면서도 향긋하네요. 오리고기가 올라간 알리올리오입니다. 건강해 보인다. 소금 맛있다. 스파이시 토마토 파스타 같은데요. 스파이시 파스타라고 매콤한 토마토 소스 파스타입니다. 크림 스파게티입니다. 전통 이태리 식감을 보는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식 크림 스파게티입니다. 이제 또 메뉴에는 까르보나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한번 시켜봤습니다. 크림 소스 스파게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밥을 먹었던 길이 여기 이렇게 존컬 스트리트 되어 있습니다. 존컬 스트리트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이 먹자골목 같아요, 보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뭐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 전체가, 멜라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도시죠. 문화유산이죠. 조금 더 끌어올라가면 네덜란드 광장이 나오는데요. 저기 붉은색 보이는 건물들, 저쪽이 네덜란드 광장 쪽입니다. 네덜란드 광장 가서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광장 쪽인데요. 저기 앞에 보면은 I love 멜라카 이렇게 상징 조형물인데요. 보통 이렇게 멜라카 관광 오시면 그 앞에서 다 한 번씩 사진 촬영하겠죠. I love 멜라카가 지금 보이고요. 이 평일이고 비가 오는데도 관광객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엄청 붐비는 도시네요. 여기가 멜라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광장 쪽입니다. 1753년도에 지어진 교회도 있네요. 여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아마 다 건립된 건물들 같습니다. 있고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니까요. 아, 이쁘겠죠. 이게 걸어다니기 좋은 도시 같습니다. 세인트 폴 처치가 나온다는데요. 세인트 폴 처치 쪽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다. 여기 유명한 곳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네. 이정표가 여기 다 있습니다. 폴 처치가 전경도 좋고 포토 스팟으로 또 많이 블로그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인트 폴 처치 쪽으로 걸어 올라가 볼게요. 세인트 폴 처치가 이제 저기 위에 보입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폴 종인의 동상 같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가 보입니다. 저 멀리 바다 보이네. 세인트 폴 처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벽 만나보는 교회인데요. 세인트 폴 처치입니다. 그래도 역시 여기서 보이는 바다가 제일 이쁘네요. 여기 멀리 보이는 바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게 세인트 폴 성당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목적지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앞에 일단 왔는데요. 이거 한번 기다렸다 타보도록 할게요. 이게 맨나라 타밍살이라는 전망대입니다. 탑승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전망대인데요. 티켓 얼마지? 전망대 티켓을 끊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마 거랑 저랑 둘이 해서 41인기 쫓습니다. 12,000원 정도인데요. 두 장에 12,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영수증이 티켓이네요. 기다렸다가 타워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타워 타면은 멜라카 시티 전체가 다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좀 기다렸는데요. 손님들이 다 차서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어느 정도 찼습니다. 서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로테이션 하면서 올라가네요. 멜라카는 이렇게 와보니까 당일치기로 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콠알룸푸르에 오신 김에 오전에 이렇게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보고 저 밤에 돌아가시는 걸로 해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라서 아담하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가 백화점에 스타벅스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걸어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제 존커 스트리트 가서 마지막으로 좀 더 구경을 하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 테마가 있는 그런 역입니다. 재밌네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존커 스트리트입니다. 말라카에서 유명한 레스토랑들과 기념품 가게들 그리고 커피들도 파는 가게들 많더라고요. 커피 파는 가게들, 이렇게 식료품점, 잡화점들 이렇게 쭉 길가에 있는 그런 스트리트 길입니다. 오늘 당일치기로 이렇게 멜라카에 왔는데요. 당일치기로도 대부분 관광 장소를 걸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담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커피 간단하게 샀습니다. 이게 딴 집보다 확실히 싸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 티는 잘 주고. No, it's okay. What? No. 라떼, 카푸치노, 모카, 라떼. 아, 여기 카푸치노도 있네. 응. 여기 커피 총판인지, 여기 커피 온데 여기가 제가 마트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여기서 구입했습니다. 커피도. 잔뜩 구입했습니다. 뭐 기념품 삼아 커피 사가서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하면 좋죠. 커피도 구입했고요. 이제 조금 더 저는 둘러보다가 이제 그랩 택시를 불러서 그랩을 타고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이 바로 입구까지 딱 델타 주네요. 다시 비는 좀 내리고 이제 표 예매해놨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고속버스를 다시 타고 쿠알라룸푸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재밌게 잘 여행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멜라카에 와서 오늘 하루 종일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요. 하루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